둘이 코드가 되게 뭐 연인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남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드가 되게 맞잖아. 네, 맞아요. 조그만 아가씨인데도 남성다움이 느껴지고. 네. 가끔 어떨 때 조언하고 그러면 맞잖아. 굉장히 섬세했거든. 엄청 섬세해요. 응? 여자고 그것도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자네 같이 머리 안 묶고 머리 이렇게 수시로 만지는 애들 제일 싫어. 웬 줄 아니? 머리카락 맞습니다. 아, 세상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더러운 거야. 네, 맞아요. 내 머리카락 뜬단.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앉아있어가지고 나 머리카락 있으면 청소기 이렇게 빨면 되잖아.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침발라서 찍어가지고 주워서 버려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자네가 나갔다는 거지. 맞습니다. 응?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아, 안 좋은 일도 몇 번 있었고, 제가 작년에 강간을 당한 적 있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그 상대방 증거 불충분으로 계속 두 번 다 예, 실패를 해서 억울해가지고. 봐. 내가 이 카메라 앵글 돌기 전에 네. 2, 3년 전부터 네가 되게 빠꾸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 빠꾸로. 아, 예, 맞아요.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백을 하고 있다는 예. 얘기거든. 분명히 당했어. 분명히 네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게 다 당했어. 근데 법에서라도 호소했을 때 네 거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 네. 간단해 그거는. 너를 범한 애는 운이 좋았던 애야. 그때 당시 운이 좋은 애야. 너는 당했잖아. 예. 당한 너는 운이 되게 안 좋은 거지. 아, 이해가 아니? 아. 사람의 운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네. 그 운이라는 게 네. 강하고 좋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음주 단속을 걸렸는데도 그 기계가 감지를 못해서 소리가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나빠서 어쩌다 한 잔 먹었는데 그걸로 감지가 돼서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든. 네. 이 얘기가 딱 너 얘기라는 거지. 지금 이제 38이잖아. 38이면 이제 소띠 아니 쥐띠잖아. 네, 네. 재작년부터 그리고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두 사람의 연인관계는 아니고 그냥 오빠 동생이잖아. 네, 네. 사회에서 만나서 뭐 오빠 동생이 됐는데 두 사람이 왜 인연이 됐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사회적 직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뭐 모임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인연이 있으니까 둘이 알게 된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많고 많은데 오빠라고 하기 그렇잖아. 근데 오빠 하잖아. 네. 여동생 하게 해서 여동생 하잖아. 그렇잖아. 네. 이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연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왜 이렇게 인연이 될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동생이 되고 오빠가 된 거잖아. 그렇잖아. 네. 특별한 계기 뭐 네.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네.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두 사람 다 굉장히 신강해. 집안 내력이 이 너한테는 뭐 오빠라고 해도 되고 나 형이니까 내가 이 형이 나하고 너희 집안 내하고 보면은 내력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난다 했어. 집안에 내력이 있으니까 무당이 내가 나온 거고 그런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허씨 그리고 자네 김씨 네. 두 사람이 생판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오빠 동생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해가? 네. 아마 우리 법당이나 이렇게 오늘 전보러 온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기다리고 있구나 하지만 네. 불편하지 않을 거야. 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뭐 널널하고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신강한 사람들이 신이 계신 곳에 오니까 편한 거야.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여자로서 최고의 그런 아픔을 겪고 했는데 네. 세상 원망하지 마. 법 원망하지 마. 그냥 내 팔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소리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운세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도 않는 일이 생겼던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정당하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거거든. 예. 사과를 원하는 거고 맞아요. 처벌을 원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것마저 내가 안 돼. 네. 그만큼 자네 운이
바닥을 쳤거든. 37, 36년, 37년, 38년, 36살 때부터 자네가 바닥이야. 맞아요. 마음적으로 뭐 사람과의 인간관계 하물며 일 하물며 집안에서도 내리 3년을 지금 주구장창 맞아오고 있는 거야. 세상 풍파에.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나 싶고 억울함을 앞으로도 더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겠나 이런 궁금증으로 오긴 했는데 미안해 그만해. 그냥 세상에서 벌을 못 주는 거 신에서 나중에 벌을 줄 거고 신에서 너를 갖다가 위로해 줄 거니까 그만해. 괜히 그거에서 시끄럽기만 하고 니만 더 아파. 알겠니? 그냥 네가 답답한 마음에 나한테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무르르 와서 답을 주는 거야. 억울하니까 더 힘내서 어떻게든 이겨봐라 이 말을 갖다가 못 해주겠어. 왜냐면 내년에 그냥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만 봐도 3대가 시작되고 거기다가 또 9수 전에 진짜 억울하고 그러면은 진짜 이 앵글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굿이라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싸워보라고 하든가. 너의 운세만 가지고 너의 지금 그 억울함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처벌하고 사과도 받기 힘들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 정말 미워하잖아. 정말 그 사람 벌주고 싶잖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사람 저주해 욕해. 그런 일 생길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엎짓는 거니까. 아 제가? 네가 당한 거에 대해서 니네들은 두 공통된 게 뭔 줄 아니? 두 사람은? 누구 미워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 너희들이 누군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오니까 그 사람들도 다쳐. 근데 잊지 마라. 너한테 또 오고 와. 이해가? 네. 억울하겠지만 네. 나중에 신에서 나중에 세월이 그 사람 벌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세월이 시간이 너한테 위로해 줄 거고 네가 그냥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 사람 네가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능욕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는 안 바뀌어. 그치? 정말 내가 운세가 너무 안 좋았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한 번 겪었으니까 그만한 일은 없을 거야. 삶은 공평해. 두 번, 세 번 그런 일을 주지는 않아. 두 번 겪었어요? 한 놈한테? 두 사람한테. 언제? 18년도 12월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18년에 한 번, 작년이니까 20년? 하나 묻자. 너 술 좋아하니? 아니요. 근데 왜 네 이성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네. 그날 그 손 제가 노래방 일하는데 그 손님 여기 있었고 저녁 멀찌감치 기역자 쇼파인데 대각선으로 멀찌감치 제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몸도 아팠고 피곤하고 잠도 안 깨고 몸살도 있었고 해서 출근하기 싫었는데 그냥 니네 둘 다 재잖아 해라. 봐라. 작은 체구의 여자야. 네. 너는? 네. 넌 근데 여자가 아니야.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 네. 남자가 있다고. 네. 남신이 들어있다고. 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능욕을 당했으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당하면 그게 화가 안 나. 근데 너는 네 몸주가 남자란 말이지. 장군이고 신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이제 이해 가요. 그리고 봐. 왜 그런 일이 똑같이 그런 일이 두 번이 생길까? 그 있는 곳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범하게끔 할 수 있는 장소고 예. 그러니 네가 억울함이 해소가 안 되잖아. 이해가지? 아, 예. 그냥 뜬금없이 네가 길 가다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네. 그렇잖아? 네. 어쨌든 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보면 이렇게 웃음을 주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들 뭐 이런 거를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딴 것까지. 네. 봐 그럼 너가 지금 38년, 39년 살아왔어. 네.
평범하고는 너무 멀잖아. 그치? 네. 너도 그렇잖아. 네. 그치? 그럼 나는 안 그랬겠니? 난 정말 니네들이 인연이 있는 거는 신에서 뭐 연결 해준 거야. 니네들은. 그래서 그 코드로 맞고, 대략 얘가 지금 더 열려 있어. 너도 아마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거야. 너는 봐도 형 같은 길 가야 돼. 안 그럼 너 죽어. 근데 절대로 죽이진 않아. 네가 뭐 사지 지금 몸이라도 걸어서라도 다니지 이것마저 꺾거나. 이해가? 너는 나한테 놀랬지 마라. 너도 그거 얘 볼 때마다 너도 모르게 뜬금뜬금 그런 거 느끼거든. 네. 왜냐면 니네들은 서로들 신인들이 와 있어. 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서로들 봐주고 있거든. 오늘 니네들이 여기 온 거는 딱 하나. 나한테 이 얘기 들으면 돼. 넌 그리고 3년 전부터 지금 신이 제대로 요동을 하고 있어. 이제까지 네가 36, 35 먹을 동안 네가 견디고 네가 누르고 참고 살았다면은 네. 36부터는 지금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는 네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와 계셔. 그러니까 너를 자꾸 그렇게 험한 일을 생기게 하면서 네가 자꾸 거부하고 있으니까. 알겠니? 그런 식으로 너한테 체벌을 가하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묻자. 네. 얘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풍파를 겪는 게 낫겠니? 형처럼 신을 섬기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니? 내가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네가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해야 된다고. 그치? 네가 봤을 때 오빠 어떨 것 같아? 해야 되겠지. 네. 근데 니네들 나한테 뭐야? 확인을 하는 거야. 넌 충분히 이번에 큰 사고는 너한테 알려준 거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개기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철저하게 너는 여신, 할머니, 물론 장군님들도 남신들도 계셔. 근데 주장신으로는 여신들이 와 계셔. 넌 철저하게 남신들이라는 거지. 일반인, 평범, 남들 얘기야. 내 얘기도 아니고 니네 얘기도 아니야. 그리고 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어때서? 야, 나 자랑이 아니라 쌀 정말 우리 집에 많지. 네. 저거 반절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항상 50포 정도가 있어. 나 그래도 매달 30포 정도를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소에 매달 지원해. 그것뿐이야. 무당이니까 굿하잖아. 네. 떡, 과일, 뭐 고기, 전 굿 끝나면 거기 급식소에 다 실어서 보내고. 저 쌀만 내가 안 팔아먹었어도 나 여기 전세 살거든? 그래도 강남 전세니까 싸지는 않아요. 전세 안 살았을 거야. 근데 되게 기뻐. 죽어오면 돌아가신 부모님들 뵙는 거 같고. 그렇죠. 떡도 막 가래떡도 뽑아서 갖다 주고. 무당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고 돕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이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너네들은 이제까지 너네들도 마음은 비단이야.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맞아. 길거리에 보면 파지 짚고 다니는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들 보면 짠해 보이고. 네, 마음 아파요. 네, 돕고는 쉽지만 실제로 니네는 마음뿐이었잖아. 네, 그렇잖아. 네. 안 돼요, 막 하려고 하는 거. 신령님 섬기면서 제대로 옳고 바르게 가면서 남들 돕고 살아. 남들 위해서 빌어주고 살고. 그럼 너네 잘 살을 거야. 네. 오늘 그게 다. 근데 너는 정말 급해. 왜냐면은 너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야. 넌 근데 죽고 사는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그래. 네. 야, 나도 장가 안 갔어. 아. 16년 차야. 36에 결혼 날 잡아놨다가 10월달에 날 잡아놨다가 8월달에 이렇게 됐어. 저 안에 아까 라면 끓여준 분이 네. 우리 누나야. 아. 나 이렇게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좀 차도 내주시고 그리고 굿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구청에 가서 내 이제 일도 도와주시고. 5남매거든 우리 집 형제가. 아. 내가 총 넷째 아들 중에 둘째. 왜 내가 해야 될까? 정말 서럽고 아프거든. 근데 지금도 나는 매일 울어. 기도 가면 울어. 아프게 살아.
힘들게 살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그냥 살면서 남들 돕고 살면 되지. 되게 이뻐 너. 신에서 정말 이뻐해.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 너는 무당의 후계라도 나처럼 무조건 되겠지만 넌 고급진 무당 될 거야. 선생 복이 없긴 하다만 네 스스로가 야무지게 차고 나갈 거야. 그게 어떤 시기인가요? 니네 줄기가 뽀대 나는 집 아니거든. 아... 신령님들도 그렇죠. 우리 신령님들도 옛날에도 되게 사람이었잖아. 네,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껌 좀 씹으신 분들은 자손들을 껌 씹게 해줘. 와. 모든 무당이 다 잘 부리는 거 아니잖아. 그건 맞아요. 그치. 맞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고 어떤 장군님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동당거리게 예를 들어서 뭐 동당거린다고 하는지 우리가 치성이라고 할게. 그걸 바쁘게 움직여서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너는 뜨문뜨문. 그 뜨문뜨문이 굉장히 작지 않은 일들. 와. 큰 일. 꼭 해라. 시간이 너도 별로 없어. 9수가 돼서 3대 들어와서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네가 대운에서 대운이라는 거는 네가 36, 7살 때부터 대운이 들어와 있었거든. 대운에 무당이 돼야 될 놈이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서 소리나 빽빽 지르고 있으니까 신에서 툭 때려버린 거야 너를. 운이 이렇게 네가 좋을 때 제자가 되는 거하고 네가 삼재가 시작이 돼서 삼재는 뭐야?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수 그나마 있을 때 하라는 거지. 9수 전에 삼재가 들었을 땐 우리네 무당들도 삼재를 타. 신에서 다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운세가 좋을 때는 신령님들이 더 어드바이스를 해줘. 근데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기도시키고 신령님들도 기도하죠. 그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신령님들이 하신다는 거는 더 급이 높아지시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동안은 배고프다는 거지. 아... 알겠어? 힘들다. 어느 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느 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 지금 말띠라고 했잖아. 44살. 네. 무호생. 경호생, 무호생들 치고 제자 다니는 애들 치고 못 부리는 애들 못 봤어. 근데 그 기준은 하나. 정말 신한테 맹신하고 신한테 제대로 기고 복종했을 때 그런 애들이 잘 되지. 경호생, 무호생 애들, 백말띠들, 더군다나 신의 풍파가 그득한 너는 대대손손이시지. 니네 집은 왜 풍파가 많았는 줄 아냐? 세순무로 내려와야 되는 게 할머니 때부터 딱 끊겨버렸거든.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그 풍파가 지금의 너한테까지 와 있는 거거든. 너무나 이뻐래. 니네 할머니가 계시니까 너 살아있는 거야 지금. 알겠니? 네. 죽을 거 할머니가 막아놓은 거야.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할머니가 니네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선대 할머니이시지. 최소한 신으로 계신 몸주 신으로 와 계시니까. 네. 이분이 지켜주신 거거든. 너네는 세순무 대대로 세대별로 한 기수당 하나당 무당이 나와야 되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지. 껌도 그런 집안에서 씹어. 무당들도 그 사람들이 무당들이 점을 못 봐서 잘 살고 못 살고 할까? 무당들이인데 점을 못 보겠어? 그렇잖아. 그렇죠. 점을 잘 보는데 그 사람들도 점 잘 보니까 소문나서 점 보러 많이 와야겠지. 네. 많이 오면 그 중에서 뭐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네. 근데 점들은 다 볼 줄 알면서 왜 손님이 안 들어올까? 왜 잘 사는 무당이 10명이면 못 살려는 무당이 10만일까? 그 차이가 뭐겠어? 제자의 노력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16년대에서 많은 사람들 겪고 보다 보니까 주장으로 와 있는 신이 어떤 분이냐는 거지. 동당거리고 맨날 일했던 조상신들이면은 딱 제자도 그만큼이야. 근데 니네들은 신령님들이 너무 크셔. 이 얘기는 꼬시는 얘기가 아니야. 세월 앞에 세상의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험한 일 풍파 같은 거 당하지 마라. 제자 돼서 넘들 정말 빌어주고 목숨 걸고 작두 올라가가지고 목숨 걸고 작두도 타야 되는 거고, 이 엄동설 안에 인시 자시 기도하면서 지금도 이 엄지 두 손가락이 장갑을 가죽 면장갑을 끼고 가죽 장갑을 껴 아니 털 장갑을 껴도 이 산 기도할 때 바닥 기도할 때 찬바람만 맞으면은 이걸 물로 뜯어버리고 싶어. 아기 때 동상 걸린 손이 지금 16년째 내가 끌고 오고 있거든. 근데도 떠나서 그 기도해. 그런 고통이 따로. 근데 너희들도 버틸 거라는 거지. 특히 너는 아직 정말. 너가 가끔 마음이 변사가 왔나. 맞아요, 맞아. 할게, 할 거야. 이랬더니 금방 바뀌고. 맞아. 근데 저거는 뭐 하겠다 한번 독품고 하면은 파버리거든. 맞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게 니네들 이런 이유 때문에 니네 둘이 인연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빠로 동생으로. 근데 절대 네가 오빠 아니야. 여기가 누나고 남동생이고.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나이 세월은 네가 더 어른이지만. 여러 말 하지 마라. 좋은 선생들 찾아가가지고 머리 올려달라 그래. 가진 돈 없어도 그 정도 그 선에다 맞춰서 할 거고. 그리고 또 니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면은 제자들 니네들 제자 만들면서 쪽팔리게 안 해. 오늘 그게 답이야.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일각이 여삼초라는 말이지. 급해. 아예 죽는 게 낫지. 눈 뻐끔 눈만 뻐끔뻐끔 붕어머녀 뜨고 있고 병신 내는 것보다는. 신은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해 그거. 네. 너가 문제가 사나워서. 네. 니는 돈으로 때려도 돈으로도 맞아봤어. 응? 네. 돈 없어도 산단 말이다. 몸 두드려 패서 아프게 해서 뭐 몇 날 며칠 못 일어나도 얘도 해봤대. 그 넌 그래도 거역을 안 한대. 그래도 넌 참고 일어난대 오뚜기 같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마음에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신은 그러셔. 어떤 신이 자기 자손 그렇게 아프게 다치게 하면서 하겠냐마는 너는 그래야 꺾이니까. 알겠니? 더 물어볼 거 없지? 네. 빨리 얘기 집에야 너. 전 다 알았습니다.